담을 깎으라는 껍질이 이 정도. 얼마나 깎았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감 껍질은 또 치우는 게 일일 텐데요. 아이고, 이걸 다 어떻게 버리나요? 아, 이 좋은 먹거리를 왜 버려요? 에? 먹거리요? 이걸 먹어요? 당연하죠. 이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아니, 감 껍질을, 게다가 떫은 감 껍질을 어떻게 먹는다는 건지.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이네. 감 껍질 좀 줘야지 또. 감 껍질? 네. 아, 이거 뭐 사놨는데 갖고 가셔야죠 뭐. 네. 네, 네. 감 껍질 찾는 분, 이거 떫은 감 껍질인 거 아시는지? 이분은 토끼 농장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 이렇게 많이 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뭐. 나는 또 이게 치워지는 고맙지요. 아, 우리는 가면 뭐 이거 아주 요긴하겠으니까. 나도 지금 가져갈 게 있어요. 아,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지. 난도 얻어가면 나도 또 보답을 해야 되니까. 감 껍질은 고스란히 토끼 차지. 그러잖아, 이 떫은 걸 어찌 먹일까 걱정인데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감 껍질이 이렇게 변했어요? 감 껍질과 토끼 사료를 섞어 넣은 별씨. 토끼들은 진짜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엄청 잘 먹네요. 말려놓으니 떫은 것도 사라졌다는군요. 감 껍질 나올 때 1년치를 다 말려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존 토끼 사료에다가 한 5% 정도만 섞어가지고 설사할 때 감 껍질을 주면은 이틀만 주면은 딱 설사할 수도 돼요. 그래서 감 껍질을 지속적으로 먹이니까 사료 섭취율도 좋고 애들이 또 건강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그 맛을 아는 토끼 녀석, 야, 편식하듯이 감 껍질만 아주 골라 먹습니다. 잘 먹어요. 잘 먹네 이거. 네. 근데 잘 먹어야지. 먹는 대로 너무 많이 줘도 또 안 좋고. 잘 먹어야 똥을 많이 싸지. 똥을 많이 싸. 똥을 많이 싸지. 네, 똥을 많이 싸지. 나한테 덕이 되는 거지. 많이 먹고 똥 많이 싸라. 그것도 준비해 놓은 것도 이제 가져가야지. 이것도 네. 한번 쳐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 그래. 바빠가지고. 네. 뭐 준비한 거 있어요. 예. 지난해 놔두니까 물이 증발하니까. 감사합니다 주스 가지고. 예, 농사 잘 지고. 예. 또 감동사 멋지게 해가지고 또 감껍질 또 내년에도 그렇지. 또. 그렇지. 감껍질 또 예. 가져가셔야지. 주거니 받거니 상부상조하는 두 농가. 보기 좋습니다. 잠시 후. 다시 차에 오르는 부자농부. 감 깎다 말고 여기저기 참 바쁘시네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물탱크에 뭔가를 챙겨 붓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이거는 감나무를 모살 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섞는 거예요. 누가 감나무를 모살게 해요? 이양제만 살포하는 게 아니고 토끼 액비를 사용함으로써 각 병충에도 동시에 예방하는 게 저의 성공 비법이에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영양제와 토끼 액비로 면역력을 높여라. 영양제와 해충 예방을 동시에 한다는 부자농부. 아, 잠깐, 이거 토끼 농장에서 받아온 그 액체 맞죠? 이것도 한 200배 이상 200배요. 희석해가지고 네. 이게 뭐예요? 토끼 내장 갖고 만든 식물 영양제입니다. 그 토끼 내장을 삶아가지고 분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생물을 해가지고 기포 돌리가지고 한 1년 거쳐가지고 이래 되면 이제 부수기 완료돼요. 그래가지고 농민들한테 줄 때는
기술센터에 가서 부숙도 검사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줘요. 그 오랜 공정을 거친 토끼 액비까지 넣고 물 200배까지 희석하고 나면 영양제 준비 완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할 채비를 해볼까요? 수확이 끝난 감나무에 영양제와 토끼 액비, 방제액을 동시에 살포합니다. 요거에 바로 요거. 요게 감나무를 모살 구는 거예요. 어디 어디요? 어, 아, 이 하얀 거요? 이게 뭔데요? 이게 깍질 벌레라는 거예요.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 감나무를 괴롭히는 벌레예요. 가지며 열매 잎 가리지 않고 점령한다는 깍지벌레. 방제를 하면은 탄저병하고 이게 그 나귀병하고 동시에 방제가 되는 거예요. 못된 깍지벌레 없애줄게. 내년에도 아주 잘 부탁한다.